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 수 있을 것 같다. 사무용품이 들어있다. 컴퓨터가 있다. 오, 사무용. 저택 열쇠가 몇 개 남아있다. 2층 오른쪽 이거려나? 2층 오른쪽 열쇠를 손에 넣었다. 나중에 사과하자. 가져왔는데요. 어?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저게 그게 있나요?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야, 이런 곳에 불법 침입을 하다니 머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런, 나는 그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어쩌다 보니. 어둠 속에서 같이 동화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무섭네. 학생? 혹시 이 주변에 사니? 맞아. 무슨 일이야, 이런 곳에 숨어서 갇혀버리다니. 딱히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었을 뿐이야. 뭐? 집에 돌아가는 것도 싫고 학교 애들이랑 밖에서 만나는 것도 싫으니까 그것뿐인데? 아무튼 여기에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 하지만 이미 이런 늦은 시간인데? 집에 돌아가야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시끄럽네. 일단 됐어. 언니 고마워, 열어줘서. 그것보다 빨리 여길 나가는 편이 좋아. 폐관 시간이 지나서 위험하니까. 여기 관리인 조금 머리가 이상하거든. 역시. 언니, 언니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도망치라고. 저기, 잠깐만. 뒤져봐. 잠겨있어. 일단 나는 어딘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찾을 테니까 언니는 혹시 잡히더라도 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 뭐, 잠깐 기다려. 중첩이 되는 거였네. 문이 잠겨졌다. 야광석. 이것은 야광석을 원형으로 가공한 것이다. 옛날 마을의 오가미님이라 불리는 심령술사 주민은 이것을 사용했다. 아자카 마을의 위인 초상화. 인구수. 딱히 여기서 뭐 조사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야광석을 가공하여 만든 장식품들. 옛날부터 이 아자카 마을은 야광석 장식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관습이다. 특히 마을 아이들의 액막이 부족으로 쓰는 주민들이 매우 많았다. 현재는 가공 기술자의 장수로 인해 장식품 또한 없어지고 있다. 위험한 느낌이 들어. 메모용지. 빨리 돌아가주세요. 폐관시간이 지났습니다. 3층 안쪽은 진입금지입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내일을 휴관입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너는 누구 아이니? 열쇠를 손에 넣었다. 광물 및 가공에 대해 어렵게 적힌 전문서죠. 그림책을 그리는 방법이 적혀있는 지도서가 몇 권 꽂혀있다. 칼집 같은 것이. 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텐데, 여기서. 저기를 올라가지 못하니까.
잠겼네. 잠겨있다. 어? 루프? 루프를 손에 넣었다. 어, 혹시 이걸로 기선제압을 하는 건가? 여기서 이제 SM 플레이 가는 건가요? 일단 그 상대를 묶어. 묶고 채찍 같은 걸 구해. 여기에 채찍이 있을까? 아, 채찍 없이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로 일단 치어샷을 한번 해주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뭐 할까? 아, 양초, 양초 같은 거를 찾아서. 위층에서 들렸어. 잠겨서 열 수가 없네.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무언가로 문을 고정시켜야 해. 루프? 아래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램프를 가져가서 저기다가 한번 던져보죠. 아니요, 자동인가? 이 오래된 램프를 아래에 떨어뜨리면? 우와, 너무 귀엽다. 발소리가 저 정도밖에 안 들린다고? 헐, 너무 귀여워. 총총총총총총총. 간 것 같아. 빨리 여길 나가야 해. 그 아이도 신경 쓰이고. 잠겨. 그냥 나갑시다. 아이씨, 어, 갈 수 있어. 잠겨서 열 수가 없다. 열쇠 어디로 갈까요? 여기. 전부 어디죠? 안쪽에 작은 나무? 다이얼로그로 잠겨 있는 듯하다. 다이얼로그? 목걸이를 돌려놓는 거? 서랍에서 종이 조각이 떨어졌다. 뭐지? 오래된 달력의 한 부분인가? 어,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달력 조각을 손에 넣었다. 6월 12일. 그렇다면 6월 12일이겠지. 아! 은열쇠.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세이브를 합니다. 갑니다. 어, 여기 맞네. 후룡 안에는 돌멩이? 예쁘다. 빛나고 있어. 뭘까? 그리운 듯한 비친 것 같아. 뭔가 무거운 뚜껑이 올려져 있다.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가 없어. 숨어.
눈앞에 있는 남자는 종이 조각을 내밀었다. 뭐? 아, 네. 종이 조각을 받았다. 거기엔 무언가가 쓰여져 있었다. 배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규칙 엄수. 경찰을 불렀습니다. 로비로 와주세요. 아니, 그게... 당신은 그런 칼을 들고 무엇을... 가짜 칼 관리인입니다. 남주가 말을 못하는... 그럼 석구만은 집까지 들어가는 걸로. 정말이지 몇 번째야? 여기 관리인이 스가구한테도 민폐고 부모님도 걱정한다고. 혼자서 돌아갈래. 딱히 모치즈키 숙명까지 뺏기치고 싶진 않아. 그냥 말 들어. 반속이나 해. 저기. 아, 그래 그래. 스가군, 그녀는 여기에 볼 일이 있었던 모양이야. 멀리서 온 모양인 것 같아서 여기서 내가 데려왔지만 이야기는 이미 들었지? 이야기 같은 거 할 상황이 아니잖아. 언니는 무서워서 그럴 때가 아니었다고. 정말 여기 관리는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사쿠마! 아, 죄송합니다. 저 아직 이야기는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알고 싶은 건 대충 해결돼서요. 오, 그런가? 잘 됐구만. 네, 사실 저 이 집에 원래 살고 있던 칸자키 케이치로의 손녀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건 놀랐군. 그래서 네가 이런 시골까지 온 건가? 이런 집에 피가 이어진 사람이 있었구나. 어. 돌아가 주세요. 아, 저기 오늘은 어딘가 근처에서 묵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 자료관을 보여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돌아가 주세요. 뻔뻔한 건 압니다. 물론 이 저택에 갖고 싶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저 돌아가. 하지만 저 어떻게든 알고 싶어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무것도 없어서 적어도 무언가 관계된 장소라도 알고 싶어요. 뭘 원하는군요. 우와, 고집도 세셔라. 돌아가라니. 어째서? 원래부터 언니 쪽 사람의 저택이잖아. 여긴 조금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일단은 신중해. 그리고 묵을 장소는 이 주변엔 없어. 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마을이니까 말이야. 버스도 없으니 편의점이나 가게도 없지. 일단 마을에서 정해진 비상 숙박 시설이 있긴 있지만 그건 이 자료관이라고. 관리인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괜한 고집 부리지 말라고. 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묵고 가도 괜찮지. 마을에서 정한 일이야. 알겠지, 스가군? 결국 나는 그날부터 이 자료관에서 머물기로 했다. 이곳 관리인은 벙어리인 듯하여 그가 쓴 메모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참고로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다. 그저 그는 나를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자료관과 마을 안을 제외하고 절대로 돌아다니지 말도록. 이라고 나에게 전했다. 나도 어느 정도 마을의 정리가 끝난다면 곧바로 이곳을 나가려고 생각한다. 자료관은 마을의 자료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추억과 조금이지만 어머니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물건도 있다. 그것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 먹먹해질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의문이 생겼다.
어째서 부모님은 고향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은 걸까? 어째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신 걸까? 무언가 숨길 것이 있던 것일까? 비가 엄청 오네. 슬슬 개관 시간이니까 한번 내려갈까? 아, 언니! 그냥 평소랑 같은데? 언니야말로 이런 곳에서 매일 지내는데 괜찮아? 어, 난 괜찮은데? 아, 그럴 것 같아. 언닌 그다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것도 좋겠네. 딱히 아무것도. 가끔 책을 읽거나 자거나 해. 여기가 좋아? 여긴 조용하고 학교에서 싫은 애들이 안 오니까 진정되고. 오지랖 넓고 경박하고 너무 친절하고 무신경해. 그다지 좋아하진 않구나. 뭐라고 해야 할까? 좀 그래. 원래부터 마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아니, 라기보단 분위기 자체를 못 읽어. 아저씨라서 그런가? 그렇구나. 중학생이라면 모치즈키 순경은 아저씨로구나. 저번에 순찰차 안에서 정말이지 시끄러웠어. 고등학생이 아니었네. 검은 전봇대 같고 엄청 어둡고 성실한데 발이 빨려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야. 아마 예전부터 여기에 있었을 거야.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예전부터였을 거고 확실한 건 언니랑 나이는 비슷할걸? 애초에 자료관에는 그다지 마을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관리인이 저러면 사람이 잘도 오겠어? 그러게. 가짜 칼이라고 해도 그거 조금. 그런데 나 관리인이 이 집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언니였구나. 나갈래, 나갈래. 마음대로 나가는 건. 저기. 비, 외출은? 네. 찾는 건 어떻게 되셨나요? 아, 그게 조금 더 아직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빨리 찾고 돌아가요. 토박토박토박토박토박토박토박토박. 응? 스가가 열쇠를 내밀었다. 이건... 여벌키, 마음대로 쓰세요. 괜찮나요? 고마워요. 그럼 저기 관리인 방을 먼저 따자.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지? 열어본다. 아자카와 마을, 상실된 역사. 땡현, 아자카와 마을은 오래된 마을이다. 산속에서 갑자기 생겨난 이 마을은 교통이 불편하고 오가는 사람 또한 적다. 산업이라 부를 만한 것도 없고 농작물은 마을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광석 매매의 흔적이 있었지만 광석이 감소함에 따라 형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광석은 예로부터 부적으로 사용되어 주로 아이에게 장식품으로 주었다. 또 이 광석에는 이상한 전원이 많아 망각의 돌이라 말들 하지만 문헌 등에는 남지 않아
그 유래에 대해선 수수께끼에 쌓여있다. 아유, 주스 먹었더니 막 입에 가 보고. 주로 구존되는 아자카와 마을의 역사는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좋은 전통과 역사가 상실의 단계를 곱고 있는 듯하다. 오가미씨? 아자카와 마을은 예전에 오가미씨, 오나미 오다미 오라미 불리는 심령술사가 성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보이지만 마을을 경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오가미씨의 존재를 부정하고 마을 이미지 향상을 위하는 사람과 그것을 걱정하는 연장자들의 충돌. 안돼! 아자카와 마을 사건! 세계신? 어째서 이것만 문헌에 남아있냐 하면은 아자카와 마을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의 기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사건이라 함은 아자카와 마을에서 옛날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빈발했기 때문이라 전해진다. 아자카와 마을은 산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로 아이들의 실종도 산간부에서의 주를 이룬다. 실종된 아이들은 대부분 마을에 돌아오지 않고 또한 발견된다 하여도 그것은 시체로 돌아올 뿐이었다. 너무나 지나친 실종으로 마을은 일부 산간지대에 이어지는 길을 출입 금지하기로 했고 지금도 다니는 것은 금지다. 의문의 목소리가.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오래된 장난감. 어린이방. 오래된 장난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숲에 가면 안 돼요. 마을 근처 숲에 가면 안 돼요. 세기씨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혼자서 숲에 들어가면 먹혀버릴 거예요. 혹시 혼자가 아니더라도 세기씨는 약속을 하러 와서 너도 친구도 모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어른이 없다라고 말해도 네가 아이라면 세기씨는 너를 먹어버릴 거야. 그러니 절대로 숲에는 들어가선 안 돼요. 아! 표정 봐. 아직도 이런 걸 믿고 있나? 이런 표정.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표정. 일기! 일기다! 일기를 봤는데 뒤에 그거네? 내 귀여운 손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보이지 않아도 사랑한단다. 손녀는 저 아이랑 사이가 좋다. 저 아이도 손자와 만나고서는 웃는 얼굴을 짓는다. 이건 좋은 일인지 어떤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분명 좋은 일이 되도록 하고 우리들은 기도하고 바랄 뿐이다. 오늘은 아이들이 약속을 해버린 날이다. 그 아이는 여전히 희생될 생각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기도는 끊겨버렸는데 말이다. 왠지 할아버지일 것 같은. 머리 아파. 슬슬 아래로 내려갈까?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